안녕하세요. 지금은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5월, 6월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간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마무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조금씩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해, 한 2년,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것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아픈 것도 많고 아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가족 간에도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한 해 또 코로나가 이제 조금은 네. 좀 잠잠해지고 있고, 네. 그럼 돼지띠 분들은 이번에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월, 6월 괜찮을까요? 올해 돼지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갔을 때 조금씩은 풀린다라 소리가 들리고, 막혔던 것들이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구설 아닌 구설수도 좀 있었을 거고,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가라앉혀진다, 조금씩 나진다, 그렇게 보여요. 그 5월달, 6월달 조금씩은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8살 경우에 이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28살 이런 분들은 올해 3, 4월달, 3월달, 2월달 이렇게 들어왔을 때 되게 조금 힘이 드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또 직장 이런 데서도 좀 힘들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하반기 갔을 때 조금은 가라앉혀지고 조금은 낫다, 조금 편안해져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직장 이동수 이런 건 없나요? 직장 이동수도 어떻게 보면 또 이동 아닌 이동수도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나쁜 그런 저기들이 그 이동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떼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자리는 이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리를 옮긴다고 하면 조금 네.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네. 움직이지 마라. 특히 28살. 그럼, 조금은 안 좋아요. 그럼 직장뿐만 아니라 이동수 관련된 거는 문서라던가 이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40살, 50둘 네. 이런 분들은 조금씩은 이동 아닌 이동수가 있었고 조금 네. 변화가 있었다 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해생 같은 경우 네. 71년생 네. 이런 분들은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변화 네. 그리고 조금 이동수도 보일 거고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네. 그래서 조금 가족 간에 네. 이런 것도 조금 몸으로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네.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네. 이제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28세 분들은 금전운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금전 28살 경우는 네. 금전운은 조금은 답답하다. 흐름이 조금은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씩은 답답하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아직 이제 초년이잖아요. 초년생이기 네. 때문에 조금은 가도 괜찮다. 아. 조금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뭐 큰 돈이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진학을 간다? 네. 평범하게 굴곡은 있을 거지만 그래도 네. 평범하게 넘어간다.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 네. 그리고 금전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세 분들 마지막으로 연애운 궁금한데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있지만 네. 헤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지만 이번에 헤어지면 네.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간에 이런 저기가 안 돼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좀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조금은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라. 조금 화를 누그러뜨려라. 그게 좀 강하게 드러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0세 운세 돼지띠 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0세 같은 경우는 올해 90, 83년생, 40살. 이분들도 작년, 재작년에도 구설하는 구설수도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늘 구설수가 좀 달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좋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때, 왜 나를 갖고 너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 게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낫다. 좀 평평하게 지나간다. 평등하게 지나간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은 낫다. 그럼 5월 6월은 어떤 식으로? 5월 달에는 5월, 6월 달에 좀 답답한 거, 그리고 지금 맘 먹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좀 답답한 경향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안 풀리고 이러시는 것들은 그래도 저희들한테 오셔서 상담 아닌 상담도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답답한 부분에서 사업이나 직장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업도 있으시고요. 직장도. 직장에서도 그럴 거고,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사람 관계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보니까 올해는 그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고통 아닌 고통? 이런 게좀 있으시다고 하셔요. 그 배반. 이런 게좀 보이네요.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가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조금은 조심하게 넘어가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애운 이런 건 어떻게 풀릴까요? 연애운들은 올해는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대신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온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할수 없어요. 내가 맘먹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흔 이분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저기들이 뚜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분들도, 근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서 헤어질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속상하고 좀 저기 한거 있더라도 애정 간에 이런 거는 조금은 누그러뜨려라.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지금부터 52세 운세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해생, 71년생.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 이동수 이런 게좀 보여요. 문서의 이동이 조금 보인다. 그리고 조금은 답답했던 것들이 내가 조금씩 마음에 먹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승진의 운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4월, 5월, 6월 달에는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분들은 가을쯤에 가야 내가 변동 아닌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네요. 이분들은 그쪽 9월 달에 가야 조금 난 저기 할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그 이동수 중에서 문서나 뭐 이사, 직장 이런 쪽은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내가 변동을 된다. 이동을 할수 있다. 뭐 아니면 집을 이사를 간다. 그럴 경우에는 9월 달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연애는요? 연애는 근데 좀 답답해. 연애는 이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다시 왔다가,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 자기들이 일단은 마음이, 자기 마음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조금 센치해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예민해지는 경향. 이런 센치해지는 그런 게
게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답답한 경향이 좀 있어서, 아무리 옆에서 잘해줘도, 나는 왜 외롭지? 근데 우리 이분들은 잘해줘도 조금은 흔들리는 게좀 있고, 그리고 조금은 올해는 이분들이 변동이 아닌 변동이라는 것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집안에 누가 조금은 안 좋은 이런 것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이런 게 조금은 보이니까 그거는 조금은 조심하고 넘어가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운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금전운은 버는도 그래도 못 번다고 할 수는 없어. 못 번다 할수 없고 이분들은 돈이 떨어지지 않아. 늘 채워지고 들어온대.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6월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다, 4월 달, 3월 달까지 되게 힘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힘들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비하면 힘든 건 아니라고 하셔.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고. 좀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럼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64세 분들 돼지띠 5월, 6월 운세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64세, 59년생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정말 작년, 재작년, 한 해가 3년 동안을 정말 죽어라, 죽어라, 내리내리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고 될 듯, 될듯 하면서도 잘 풀리지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뭔가 하나가 터졌는데 이게 안 풀리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막히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은 답답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5월달, 6월달 갔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운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은 낫다. 마음먹은 대로 조금 이끌어간다. 마음먹은 대로 풀려간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이분들이 뭐 투자, 뭐 금전,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까요? 투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투자보다는 지키는,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지켜라. 투자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지키되, 크게는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 소리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손해 아닌 손해 볼 수도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고 하셔요. 그래서 내 금전은 잘 지켜라.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상대방에서 움직여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될 거라고 했지만 조금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원래는 우리 같은 이런 분, 이렇게 와서 진짜 촛불 발언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이분들이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이 운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 비껴갈 수도 있다. 좋은 기운을 놓칠 수도 있다. 아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64세 분들이 이제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서라던가 뭐 구설, 가족관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64세나 됐으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할 때잖아.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만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울타리를 같이 지켜줘야 되잖아. 근데 따로 국밥. 따로 국밥. 따로 국밥.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어. 그리고 성격들이 워낙 뭐라 그래? 성격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스럽고 조금 이 성향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개팍하고 또 저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오히려 또 쫀쫀하고 아주 그냥 쓸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아주 쫌스럽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간의 몸으로 많이 친다, 느낀다, 경향이 좀 있다. 그리고 이런 돼지띠 같은 분들이 올해는 조금은 이 사람들은 운은 들었다고 하지만
달이, 내 생일달, 이 달이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기가 태어난 날짜, 네. 태어난 시, 네. 이것도 중요하다. 네. 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따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거는 조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의 지혜신당 선생님께 상담,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돼지띠 5월, 6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